지금 가수로서 활동하신 지 몇 년째 되십니까? 아, 방송을 지는 13년도부터 했고요. 그리고 업수일은 많이 했습니다. 그 몇 살 때부터? 업수일은 지금 84년도부터 했습니다. 94년, 2004년, 2014년 35년을 넘게. 근데 지금 네, 많이 했습니다. 밤 없이 일을 하시면서 또 낮에는 인력 시장에서 또 일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가수라면서 아, 이 길이 아닌가?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한동안 사실 안 했어요. 접었습니다. 접었는데 아, 이걸 미련이 남아가지고 안 하면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다시 업수일은 계속 하면서 방송을 13년도에 시작했는데 예.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네. 그래 지금 그래도 2집이 나와가지고 예. 2집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그런데 가족들은 어떻게 지금 아빠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수의 길을 지금. 예, 저희 가족은 지금 환영입니다. 환영. 뒤에서 하세요 하세요. 우리 아이들 아빠 해 아빠 해. 예.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나이도 이제 있으니까 얼마 노래를 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세월이. 죄송합니다. 지금 연 55년 양띠입니다. 그러면 제가 67년 양띠이니까 65세입니다. 65세시군요. 네. 아, 가족들이 그래도 65세 되신 아버지 35년 동안 계속해서 가수의 길을 걸어 오고 있습니다. 저 강진 씨 저 기억 못 하시죠? 옛날에 우리 그 업수일 할 때 한참 업수 많을 때 캬바레 뭐 스탠드 바 엄청 많을 때 그때 강진 씨 저 뭐야 아마추어 같이 이럴 적에 있었고 업수 많을 때 캬바레 뭐 스탠드 바 엄청 많을 때 우리 내가 앞에 오고 강희 씨가 뒤에 눌렀어. 그 여기가 1번이네. 그럼 또 실력 아니 1번이면 따지지 말고 또 실력 아니 1번이면 따지지 말고 그런데 근데 이제 두 번째 업소를 강남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때 강남 쪽에 캬바레가 막 어마어마해 버리니까 예. 내가 강희 씨 차를 그때 폰이 완 회색 차고 회색 폰이 완 1470 잊어먹도 안 해. 남박 1470 맞아 그때 당시에는 근데 같이 자가용이 없었어요. 나는 의상보다도 비 맞고 그냥 초청을 택시 자려고. 굉장히 나는 동안이로 보여서 이제 나이가 많아야 한 50 됐는 줄 알았는데 나이는 꽤 많이 됐네요. 그래서 맞아 기억이 나요. 강진 씨가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때가 이제 70년도. 예? 70년도 후반 정도 그리고 됐어요. 77, 8년도. 야. 그리고 또 뭐냐면은 예. 강진 씨가 나훈아 선배 노래 좋아하잖아. 잘 예. 잘하시잖아. 예. 그 당시는 R&G로 사실적으로 R&G 한 곡 만들면 악보에 비쌌습니다. 예. 뭐 한 30만 원씩 했는데 그 레퍼토리를 뭐 바꾸려면은 사실 내가 강진 씨 뭐 부탁도 해가지고 R&G 복사를 이렇게 많이 했어. 오 강진 씨 그 기회가 복사해줬어요. 방배동 에서 사실 때게. 방배동 맞아. 지금도 방배동 사는 분 계세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아따 오래 사시는 거 많이.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애가 요만한 때야. 그때 가 데리고 저 그 내가 한번 그 길에서 만나갖고 아빠 그때 중국밖에 한 적 있는데 이제 저도 어려웠지만은 그때는 저보다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좀 도와주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형편없었죠. 그래. 우리 강진 씨 야 이렇게 또 사실 같은 어려운 입장이면은 남을 부럽네요. 배려하기 쉽지 않은데 그때도 네.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잊지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와, 잊지 않고 감사드리고 폰이 원 타고 다닐 때도 다 기억하고 그리고 참 제가 업수일은 사실 그만 하려는데 자꾸 하래 그 업수에서. 오 그럼 잘하니까 그런 거네요.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가족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환영하고 업수에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환영하고 있는 나대기 시간 판정자들 별을 몇 개를 눌러줄까요? 별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 더 눌러 눌러 하는데 네 지금 어떤 분이 눌러 하면서 화를 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네 개의 별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보고 다시 보라고 자꾸 해서 지금 다시 봤지만 별은 네 개입니다. 심사를 어떻게 해주실 건지요? 35년을 이제 노래를 하셨고 음악 생활 하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가족들도 이렇게 잘 하시라고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네. 혹시 저 자녀분은 따님이에요, 아드님이에요? 아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 딸? 네. 그러니까 자녀분들도 네. 저 아빠 가수하세요, 가수하세요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네 이제. 네. 제가 이거 못다 미래에 남아 있으니까 네. 우리 아이들은. 예, 하라고 응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예, 들었을 때는 사실 이런 얘기 너무 그 제가 먼저 박수를 보내는 건 그 아직도 가수의 꿈을 버리시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그 의지 그 열정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데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가 나중되고 나중이 먼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강지 씨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먼저가 나중되고 나중이 먼저 된다. 먼저 지금 스타가 됐잖아요, 강지 씨가. 그건 모르겠는데 저보다 좁은 얘기를 안 듣잖아요, 저는. 네, 근데 저 더 열심히 또 이렇게 가족도 자기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가족분들도 응원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 노래도 잘하시고 하니까 만약에 기회가 오신다면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고맙습니다. 유현상 씨 아주 칭찬이 이어졌고 또 우리 강민주 씨. 아, 제가 저보다도 훨씬 더 먼저 노래를 시작하신 분이라서 제가 이 별을 누르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데 참. 뒤에서 응원을 해주시는 가족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빠가 지금 굉장히 그 아직까지 빛을 못 보시고서 힘들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가족들이 아빠 하세요 계속 하세요라는 그 아름다운 그 가족들이 계�서 여기에서 별 다섯 개를 못 받으시더라도 그 아름다움이 항상 가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얼굴 봬도 굉장히 행복한 게 얼굴에 이렇게 다 나타나시는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이제